촉촉한 봄비가 내리던 날, 서울 강서구에서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짝을 지어 함께 걷는 대회가 열렸는데요. 한 손에는 우산을 들고 한 손으로는 서로를 챙기며 발을 맞춰 나가는 길, 정유정 기자입니다. 부슬부슬 내리는 비에 우산을 쓰고 흐르는 빗물을 닦아도 짝꿍과 걷는 시간은 즐겁기만 합니다. 4월 20일 장애인의 날을 맞아 서울식물원 일대에서 제22회 한걸음의 사랑걷기 대회가 진행됐습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짝을 지어 함께 걷는 대회. 우비를 쓴 참가자들은 준비 운동을 하며 걷기 대회를 준비합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발맞춰 함께 걸어요라고 하는 이 구호 속에 모든 게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나눔과 연대 그리고 이해와 소통을 통해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편견 없이 차별 없이 같이 살아가는 좋은 강서구가 될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하겠습니다. 한 손에는 우산을 들고 다른 한 손은 휠체어를 밀어주거나 짝꿍의 손을 꼭 잡습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서로를 챙겨주고 이야기 나누며 함께 발을 맞춰 나갑니다. 이날 행사는 짝꿍과 함께 주사위를 굴리고 페이스 페인팅, 비누 만들기 체험 등 다양한 이벤트 부스도 열렸습니다. 복지TV 뉴스 정유정입니다.